최근 장애인 복지에 관심은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장애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비장애아동들에게 장애가 다양성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보다 일반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면서 통합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반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7년 동안 25% 증가한 87,278명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통합교육에서 비장애아동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접촉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아무런 준비가 없는 접촉이나 물리적 통합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고 구조화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할 때야말로 비장애 아동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어플리케이션 자료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성을 뛰어넘는 다원화된 교육 자료로 장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수용적으로 바뀌어 더불어 사는 학교 공동체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소개 영상이 3초간 표시되고 메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왼쪽으로부터 점자 학습,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지체장애에 대한 이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스포츠 활동,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 총 6가지 컨텐츠가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 액션바의 검색 아이콘을 통해 문자를 점자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과 컨텐츠 간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탐색 메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점자 학습 화면입니다. 점자 학습에서는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텍스트에서는 커스텀 텍스트 뷰를 통해 예쁜 한글 글꼴로 변환하고 텍스트 뷰에 테두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점자표 탭에서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뷰를 사용하여 자음과 모음, 숫자와 연산을 점자로 배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점자 만들어 보기는 점자 선생님이 점자를 클릭하며 학생들에게 퀴즈를 낼 수 있고 다시 찍어 보기를 통해 선택된 버튼들이 초기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자 학습 우측 상단 검색 아이콘을 통해 문자를 점자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화면입니다. 시각장애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시각장애인에 대할 때 예절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 액션바를 통해 지체장애에 대한 이해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켜야 할 에티켓을 설명합니다. 청각장애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기존 컨텐츠들과 더불어 마지막 장애 체험 탭에서는 리스트 뷰를 통해 리스트 인덱스를 커스텀 비디오 플레이어에게 값을 전달하여 그 값에 맞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반복 학습이 가능한 퀴즈 형식으로 직접 친구들과 함께 시각장애의 참여 유도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이해 화면에서는 장애인 스포츠의 유래와 게임 방법을 탑재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쉽게 장애인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임 도우미 화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웹서버를 구축하여 룰렛 서버를 제작하였고 룰렛 돌리기 버튼 이벤트를 작동시킬 경우 웹서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룰렛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신호등과 우리는 하나의 탭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핀치 제스처를 통해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세 종류에 대한 이해와 대화,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자 번역을 위해 우측 상단바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액티비티 제목에서 검색이 가능한 에디트 텍스트 뷰로 전환되며 점자로 변환할 문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안드로이드 수업 조화를 검색하면 점자 번역기 액티비티가 활성화되며 초, 중, 종성 구분을 기반으로 한 점자를 자바 드로우 클래스를 사용하여 그리드부 형태로 출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기 교수님의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중간과제 장애인식 개선교육 어깨동무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